잘했다. 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라운딩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에디슨 EV. EV의 직책과 이름 이야기해 보세요. 직책. 직책이요? 예. 뭐 대행사잖아요. 회사 소속 아니잖아요. 대행사죠. 아, 네네, 맞습니다. 예,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, 저 밖에 나와 있고요. 주총은 내 직접 참석할 거예요. 강영건. 아, 네네, 대표님. 대표. 예, 강영건이가 상용차 인수한다고 자기가 빠른 물고기, 큰 물고기 잘 먹는다 해놓고 저거 다 팔고 도망갔잖아요. 에테시비 주총대 미꾸라지 들고 가려고 그래요. 미꾸라지. 그래서 던지면서 빠른 물고기 인원 잘 도망갔느냐라고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저한테 임자 안 주시대요. 제가 직접 찾아갈 거예요. 아, 그러시구나. 네네네. 그냥 그래, 가시면 돼요. 네,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이영삼 등론 에디스이브의 강영건 회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,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, 추첨 때 혹시 그나마 회사가 돈 거의 없는 와중에 또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 회사에 돈을 또 위임을 해가지고 용역 배치하지 마십시오. 추총 때 미꾸라지 안 던질게요. 주주들 소지품 검사하고 주총장 곳곳에 용역을 씹어놓아서 미꾸라지를 투척하거나 오물 투척하는 주주들 잡아서 고성인 나무하고 소장이 왔다리 갔다리 그런 비효율적 일 하지 맙시다. 정말로 회사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하나하나 물어보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강 회장님, 인간적으로 너무했죠. 좀 미안한 마음 없는겨. 자기 개인 사재도 넣어서 한다는 거 그것도 안 했죠. 4월 1일 날 했더만요. 그것도 약속 안 지키고 지킨 게 한 개도 없네요. 강 회장님, 나 미꾸라지 안 던질 테니까 주축 끝나고 막 수원에 추어탕 집이 좀 알아봐가지고 추어탕 배달시켜가지고 우리 주주들하고 강 회장님하고 추어탕이나 먹으면서 앞으로 향후 에디슨이 어떻게 할 건가 대화를 맞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. 그것이 알고 싶다. 잘했잖아요.